안녕하세요, 미란수입니다. 자, 스케치업 튜토리얼. 이번에는 자, 스케치업이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3D 프로그램이 된 가장 큰 이유라고도 할수 있는 3D 웨어하우스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웨어하우스는 글자 그대로 창고인데, 전 세계 스케치업 유저들이 자기가 만든 어떤 스케치업 모델링 자료를 이 웨어하우스라는 온라인을 통해서 공유를 하고 다운받아서 쓸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은 서비스입니다. 자, 웨어하우스에 접근하는 방식은 몇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 정도가 있겠는데, 자, 첫 번째로, 이 스케치업 창에서, 자, 요렇게, 웨어하우스, 자, 뷰에, 툴바에, 웨어하우스라고 이렇게 체크를 하면, 나타나는 요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 웨어하우스의 첫 번째, 3D 웨어하우스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버튼을 클릭을 요렇게 하시면, 자, 스케치업에서 요런 식으로 창이 하나 새로 뜨면서, 온라인으로 당연히 연결이 돼 있어야겠죠? 자, 여기서 보면 3D 웨어하우스라고 해서 자, 카테고리. 자, 뭐 동물도 있고요. 아키텍처, 아트, 뭐 밀리터리, 피플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밀리터리를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예, 밀리터리 들어가면 이제 군사 관련된 제품들 요렇게 나오고 있을 겁니다. 자, 요 창에 보면 왼쪽에 보시면 이제 카테고리라고 돼 있고 카테고리에 아까 봤던 카테고리 선택할 수 있고 카테고리에 또 서브 카테고리 또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탱크라고 누르면 밀리터리에서 탱크만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파일 사이즈, 모델링 용량 어느 정도 큰 것까지 검색 범주에 넣을 것인가? 그래서 0에서 100메가까지. 그래서 내가 용량이 큰 파일들은 직접 쓰기 힘드니까 용량이 작은 파일만 보고 싶다라든지 또는 자 폴리곤, 자 만든 모델링에 폴리곤이 몇 개의 폴리곤이 포함되어 있는지 자 그래서 양을 조절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아, 물론 그 좋은 모델링 데이터들 많습니다만 어떤 전 세계 유저들이 어떤 제약 없이 올리다 보니까 다른 프로그램에서 만든 맥스나 마야나 뭐 블렌더나 뭐 그런 프로그램에서 만든 것들을 라이노나 특히요 만든 것들을 스케치업 데이터로 변환해서 올리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그런 것들은 보기에는 좋은데 용량이 뭐 수백 메가씩 나가버리고 폴리곤이 뭐 몇십만 개씩 돼서 실제로 스케치업에 사용하기는 힘든 그런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적절하게 여러분들이 스케치업이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죠. 스케치업은 어떤 가벼운 용량으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과한 모델링, 과한 컴포넌트들은 다운받아서 사용해봤자 스케치업이 다운되고 돌아가지도 않으니까 조심해서 쓰셔야 되고요. 자, 지금 서브 카테고리에 탱크로 넣었는데 여기 보면 탱크 카테고리에 아무것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여기 보시면 프로덕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자, 이 프로덕 카테고리 프로덕 폴더에 있는 내용들은 이제 실제로 이제 팔고 있는 실제로 판매 중인 제품들만 여기 모아놓은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탱크를 팔지는 않을 테니까 일반인들이 살 수는 없을 테니까 없는 거고요. 거기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모델이라고 돼 있는데 자, 요걸 클릭하셔야 이제 밀리터리 카테고리에 탱크 범주 안에 있는 모델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아닙니다. 프로덕에 있는 건 사실 거의 쓸게 없어요. 자, 모델을 이렇게 클릭을 하시고 보시면 이제 전 세계에 밀덕 탱크 모델링 만들어 놓은 게 이렇게 많이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 T-34, 소비에트 85mm 뭐 이런 탱크라는데 자, 용량을 보시면 2메가밖에 안 되고요. 폴리곤은 13만 9천 개인데 폴리곤은 꽤 많은 편인데 용량 자체는 굉장히 작죠? 이런 것들은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운로드를 이렇게 누르시면, 자, 지금부터 다운로드를 누르시면, 이렇게 웁스! 이러면서, 자, 로그인을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인인을 누르면, 지금도 똑같은 과정을 겪으실 텐데, 자, 사인인에서 트림블에 그 가입되어 있는 자기 아이디가 있으면 여기다 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 이 웨어하우스 자체는, 그 스케치업이 구글에서 트림블로 그 소유권을 넘기기 전에 그러니까 구글에서 서비스했던 구글 3D 웨어하우스이기 때문에 구글 아이디로 로그인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구글 아이디 같은 경우는 뭐 요즘 거의 없는 분 없으시죠? 저 앱스토어 같은 거쓸 때도 구글 아이디 어차피 써야 되고 뭐 구글 아이디는 아마 다들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 지금 유튜브 보고 계시는 것도 결국 구글 아이디로 보고 계실 테니까 자 그래서 사인인 위드 구글 이렇게 눌러서 자 제가 쓰고 있는 그 구글 계정으로 이렇게 선택을 하면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고 뭐 이렇게 해서 뭐시 어쩌고저쩌고저쩌고 하고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인증이 안 된다고 자꾸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이 스케치업 안에 있는 이 3D 웨어하우스 창을 떠서 이렇게 로그인을 하면 굉장히 불편해요. 그리고 로그인을 해도
그 구글 아이디로 로그를 한다고 해도 이 아이폰 뭐 모바일 기기에서 인증을 하라는 등또 인증하는데 돈을 내라는 등뭐왜 이렇게 멍청한 짓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서비스 굉장히 불편합니다. 쓰지 마시고요. 자, 쓰지 마시고요. 자, 창을 닫겠습니다. 자, 3D 웨어하우스를 접속하는 두 번째 이 트레이에 컴포넌트 트레이에 있는 여기 보시면 3D 웨어하우스라고 이렇게 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탱크를 제가 이렇게 탱크라고 검색하고 엔터를 치시면 이것도 똑같이 온라인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면 3D 웨어하우스에 이런 식으로 지가 검색을 해서 아까 보여줬던 그 화면이 다시 여기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나와서 요 중에서 탱크 보시면 리절트가 15,108개의 탱크 결과물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뭐 유저 탱크 같은 것도 있네요. 그죠? 자, 그래서 다음 넘어가면 또 다음 페이지 검색하고 이쪽 하는데 이것도 느리기도 느리고 불편하기도 더럽게 불편해요. 자, 그래서 여기에 있으나 이것도 실제로는 잘 쓰지 않습니다. 어차피 온라인으로 연결이 돼 있다면 자, 이렇게 검색 쓰지 마시고 자, 해서 그럼 웹 브라우저에서 사용하시는 게 제일 편합니다. 그래서 3D 웨어하우스 3D 웨어하우스 점 스케치업 점 컴. 저는 뭐 여러 번 갔으니까 지금 이렇게 자동 완성이 되고 있는데 스케치업을 사용하면서 이제 자주 접속해야 될 어떤 사이트니까 즐겨찾기 하나 해놓으시고요. 자, 해서 들어가시면 자, 이런 식으로 3D 웨어하우스라 그래서 이런 식의 화면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모든 카테고리에 다시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또 한글로 나오죠? 아까는 밀리터리였는데 군대 들어가서 네, 군대 아래에 보면 탱크 눌러서 자, 제품이 아니라고 했죠? 자, 모델 누르면 여기 요렇게 항목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것도 있네요. 이것도 한번 눌러볼까요? 자, 누르면 자, 용량은 19메가고 자, 폴리곤이 76,000개고 자, 다운로드는 1,000건이며 요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세부 정보 보기 눌러보시면 요거에 대한 어떤 페이지가 넘어와서 만든 사람, 그다음에 재질이 몇 가지가 있다. 재질도 클릭해 보시면 자, 오른쪽에 이 모델에 이 탱크를 만드는 데 사용된 재질이 여기다 이렇게 보이게 되는 거고요. 왜안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13개가 있다면 나와야 되겠죠? 자, 나오고 수정일이 2017년이고요. 자, 레이어는 1개고 측정 단위는 미터며 자, 원점과의 거리 어쩌고저쩌고 이런 정보까지 다 제공이 되고 있는 겁니다. 보시면 이제 마우스를 이렇게 올리면 3D 모델이라고 해서 요 눈모양을 이렇게 클릭하면 제가 이렇게 로딩이 된 다음에 이웹 브라우저 상에서 내가 직접 다운로드 받지 않고도 3D로 돌려볼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실행이 됩니다. 자, 실행이 됐죠? 그래서 마우스로 휠로 이렇게 돌려보시면 예, 다운받지 않고도 예, 아, 다운받기 전에 19메가짜리를 다운받기 전에 아, 요런 기능, 요렇게 생겼구나. 줌인, 줌아웃도 당연히 되고요. 자, 요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시고 자, 다운로드 받으실 때는 여기 오른쪽에 있는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서 자, 누르면 이렇게 2021, 자, 2021, 2020, 19, 18, 17 이렇게 각 버전별로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자,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뭐 주의는 아니지만 자, 스케치업 2021을 저 현재 사용 중이고 현재 그걸로 예를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스케치업 2021 모델을 다운 받아 버리면 탐색기에서 미리 보이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아, 유튜브에도 한번 그 해결 방법을 탐색기에서 스케치업 모델링 미리 보기가 안될 때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만든 적이 있는데 21 버전이 21 모델을 미리 보기가 안 되는 그런 웃기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0 모델로 다운받으시면 탐색기에서 이 아이콘이 미리 보입니다. 그래서 2020을 선택해서 다운받으시라고 네,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버그를 고쳐드릴 자신은 없고 자 그래서 다운로드 어떤 특정한 폴더에 해서 T55라는 이름이네요. 자 그러면 저장 그래서 저장을 하면 폴더 열기 해서 보시면 자 보기에 지금 자세히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아주 큰 아이콘 같은 걸로 보시면 여기에 미리 보기가 이렇게 잘 보이는 것까지 확인을 시켜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다운받았으면 자 스케치업에서 파일에 임포트 자그 다음에 타입을 SKP라고 선택을 하고 제가 방금 다운받은 요 T55 선택해서 요렇게 임포트 하시면 스케치업으로 방금 다운받은 T55 탱크가 요렇게 네,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줌 익스텐드 한번 해볼까요? 예, 이렇게 들어와 있네요. 자, 이렇게 사람도 하나 서 있고요. 뭐 크기가 뭐라는 거죠? 예, 이렇게 면이 뒤집혀 있는데 아, 이런 참 거슬리지만
뭐 제가 만든 게 아니니까. 자, 이렇게 해서 면도 뒤집어 주시고, 면이 깨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탱크를 불러올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시 그 웨하우스 화면으로 다시 돌아가세요. 자, 여기 보시면 제가 다운로드까지 해서 이런 것도 설명을 드렸고, 여기 보시면 이제 좋아요, 네, 좋아요, 그다음에 즐겨찾기, 그다음에 폴더, 컬렉션, 그다음에 엠베딩,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신고하기, 신고하면 아마 구글에서 검색해서 저작권이 있다거나 할 경우에는 아마 내리게 되겠죠. 자, 좋아요 누르면 당연히 뭐 좋아요 표시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즐겨찾기, 그러면 제가 여기 오른쪽에 구글로 어차피 로그인이 돼 있기 때문에, 자, 여기서 제 이름, 내 컨텐츠라고 들어가시면 여기에, 자, 제가 폴더에 추가한 내용, 추가를 직접 한번 해보고 올걸 그랬네요. 자, 여기 보시면, 자, 추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폴더에 추가를 했어요. 자, 했더니 폴더가 아무것도 지금 현재 만들어지지 않아서 새 폴더 하나 만들어서 테스트라고 해서 이렇게 폴더를 하나 추가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테스트 폴더에 이렇게 추가를 하면 요 모델이, 자, 제가 제 로컬로 다운받지 않더라도 이제 온라인상에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컬렉션도 한번 해볼까요? 컬렉션도 트리라는 컬렉션에 제가 이렇게 한번 추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또 추가됐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죠?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 엠베딩은, 자, 모델을 웹사이트에 포함시키려면 이 소스를 포함시켜라고 해서 요 모델을 이제 웹사이트, 자기가 운영하고 있는 웹사이트나 요런 데다가 게시하거나 할때 갖다 쓸수 있는 소스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설명을 굳이 드리진 않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 제가 그 밑에 댓글 뭐 좋네 어쩌네 이제 얘기하는 거고요. 자, 제 웨하우스 제 계정인 거죠. 자, 여기 오른쪽 위에 이렇게 제 이름, 제 아이콘에다 이렇게 마우스를 대서 이렇게 내 컨텐츠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아까 왼쪽에 보시죠, 요 모델은 제가 만들어서 올린 겁니다. 자, 제가 테스트하면서 이제 진로 이즈백을 제가 소주병을 만들어서 이렇게 올리는 거고요. 자, 폴더 들어가 보시면 방금 다운받은 탱크가 여기에 저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받으려면 제가 직접 쓰려면 또 다운을 받아야겠죠. 다운받기 전에 모아놓는 어떤 그런 온라인상에서 제가 모아놓는 그런 폴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폴더에 저장하는 기능 같은 경우에는 남이 볼수 없고 제가 제 계정으로 들어와서 제 계정으로 제가 만든 것만 볼수 있으니까, 컬렉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에 이 컬렉션은 그 밖에서 남들이 검색했을 때 트리라고 만들어놨으면 트리라고 검색을 하는 어떤 컬렉션에 이 항목들이 포함되는 겁니다. 바깥에서 보인다는 거고요. 이 폴더는 바깥에서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즐겨찾기 한 것들 여기 나오고요. 그다음 제가 좋아요 했던 컨텐츠도 여기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고. 그 왼쪽에 있는 분석은, 자, 이거는 왜 분석하는지는 모르겠는데, 3D 웨하우스를 뭐 얼마나 어떻게 썼다, 몇 개를 다운받았고 몇 개를 봤으며 좋아요를 몇 개를 했다, 뭐 이런 식의 어떤 통계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설정을 보시면 이제 웨하우스 아이디에 관한 어떤 아이디, 그다음에 뭐 URL, 그다음에 표시되는 이름, 그다음에 링크 걸었을 때,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랜덕하고 카페를 걸어놨는데 뭐 인스타그램도 있고 페이스북도 있고 뭐 핀터레스트도 있고 트위터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자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쓰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들은 이제 웨하우스 온라인 환경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쓰시는 거고, 자, 제가 오늘 설명드린 내용은, 자, 3D 웨하우스에서 다시 한번 3D 웨하우스를 가보겠습니다. 구글에서 다시 한번요, 트리라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트리라고 검색을 하면, 자, 제품이라고 하는 실제로 판매되고 있는 모델들인데, 자, 여기 카테고리에 뭐 필요한 거 찾아 쓰시면 되는데, 여기 사실 많이 안 올라와요. 자, 여기 그 제조사에서 어떤 이, 뭐라 그럴까요? 이 프로덕트, 이 제품에 관한 어떤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에서 주로 올리는 거기 때문에 용량이 큰 것도 많고, 그것보다는 사실은 이 모델, 예, 모델 탭에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걸잘 찾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끔은 이제 한글로 이렇게 김진영 씨인가 보죠? 예, 김진영 씨가 배롱나무라고 만들어서 올려주신 것도 있고, 이렇게 찾아보시면 여기서 필요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 어차피 내가 스케치업에 쓰려면 또 다운을 받아야 되니까 로컬로 저장하는 방법 아까 보여드렸지만, 다운로드 눌러서 2020이면 2020 아니면 이걸 클릭해서 관련된 정보들을 보시고, 자, 다운로드 눌러서 2020이나 지금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스케치업 버전보다 한 단계 낮은 걸로 추천을 드려요. 자,
자, 그렇게 해서 눌러서 다운을 받아서 어떤 폴더. 자, 그러면 트리면 트리, 탱크면 탱크, 뭐탈 것이면 탈 것, 그죠? 뭐 인테리어면 인테리어, 건축이면 건축. 이런 식으로 자기가 시간과 손품을 팔아서 내가 괜찮다 싶은 컴포넌트들을 미리 잘 모아 놓으시면 나중에 필요할 때 바로바로 찾아 쓰시기 아마 유용할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나중에 작업을 하시다 보면 실제로 모델링 하는 것보다 마음에 드는 컴포넌트 찾는 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경우가 자주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시간 나실 때 짬짬이 구경도 하실 겸 이런 거 괜찮네, 무료니까요, 다운받아서 쓰시면 되겠습니다.